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일아입니다. 자, 선생님은 고1 문법 11번에서부터 15번 해설을 맡았는데요. 자, 문법 부분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형 문제가 나왔어요. 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용언의 활용. 그럼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언인데, 이 용언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그렇구나. 그렇다면 동사와 형용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고,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용언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어간과 그리고 어미로 구분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즉 모습을 바꿀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자, 이것이 바로 모의 정의예요. 어간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어미라고 한다. 해서 어간이 무엇이고 어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한다, 변한다라는 것은 어간의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어미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용언이 활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간과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은 어간 혼자 쓰일 수 없고 어미 혼자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간은 어미를 필요로 하고 어미도 반드시 어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어간만 혼자 쓰이거나 어미가 혼자 쓰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단독 사용을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얘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어간 뒤에 무엇이 결합한다? 어미가 결합한다. 그렇다면, 저 위치 값을 설정해 보면 어간의 무엇에, 뒤에 무엇, 어미가 결합하는 이러한 형식이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형태가 고정이 되고, 여기는 형태가 변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 바로 무엇? 용언.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용언을 이룬다. 가령이라고 돼 있어요. 가령은 예를 들어주는 거죠. 먹다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주고 있고, 어간의 먹이라고 어간을 설정해줬습니다. 어간의 먹이라고 되어서, 자, 어간을 먹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 뒤에 어미, 고라던가, 어가 각각 결합한다. 자, 그러면 먹고, 먹어. 모습을 바꾸겠죠. 이렇게 용언이 모습을 바꾸는 것. 먹다라는 것은 동사잖아요. 용언은 동사 내지는 형용사라고 했고, 모습을 바꾼다. 먹은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데, 뒤에 어미인 고나 어가 오면서 먹고, 먹어와 같이 모습을 바꾸는 바로 무엇? 활용해서 처음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라든가 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미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모해지기도 하냐면 탈락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노는을 볼게요. 예를 되게 많이 들어주고 있죠. 노는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뭐가 오냐면 어간은 놀이 오고 그리고 무엇이 온대요? 어미가 는이 결합한대요. 그렇다면 어간 플러스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놀 는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었냐면 놀과 는이 결합을 하게 되면 리을이 탈락한다. 어디에? 이 자리에. 어간의 자리에 있는 무엇이 탈락하게 된다? 리을이 탈락하게 된다. 앞서서 어간의 일부가 탈락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간의 일부인 바로 리을이 탈락하게 되고, 리을이 탈락함으로써 놀는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죠? 노는의 형태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커를 보다. 자, 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설명? 어간이 크야, 크. 뒤에 어미가 뭐가 결합했대요? 어가 결합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 어간 플러스 어미가 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얘를 크어로 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간의 일부가 탈락한다. 크가 어간이라고 했고, 이때 어간의 일부인 바로 무엇이? 으가 뭐가 되냐면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결합을 한그 형태가 바로 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뒷부분에서는 어간의 일부인 리을이라든가 어간의 일부인 모음의가 탈락하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할 때, 활용할 때, 놀 뒤에 는, 크 뒤에 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앞서서 용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냐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금 어미를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어미를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표가 나오겠죠?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끝 말자, 단어의 끝에 위치한다.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가 바로 어말 어미가 되겠고 그러면 어말 어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고 선 어말 어미는 하면 어말 어미의 앞에 있다. 앞선 자를 써서 어말 어미의 앞에 있는 어미다 라고 해서 선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라고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미. 어미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모두 포함한 걸 우리가 어미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그렇다면 이제 가다를 놓고 가다의 활용 형태인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을 각각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형태 배열을 원래 어간과 무엇은? 어미.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미는 다시금 어말 어미와 그리고 선어말 어미로 나눠지게 되고 그럼 이때 결합 배열 순서는 어떻게 된다? 어간, 그리고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 표에 나온 이 순서 그대로 어간이 나오고 선어말 어미 플러스 어말 어미 이런 순서대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가신다와 같은 경우에는 자 어간이 가이고 선어말 어미가 시와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어말 어미가 다로 지금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어말 어미가 몇 개 이상, 둘 이상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 겟, 고를 보면 가, 그 다음에 겟, 그리고 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개가 아니라 바로 뭐? 하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가셨던은 가, 시, 엇, 던. 이렇게 시와 그 다음에 엇. 이렇게 선어말 어미가 몇 개? 자, 두 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가에 붙은 요 어간의 어간과 붙은 요 붙임표를 잘 보시면 자 가 뒤에 붙임표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붙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선어말 어미를 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간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 뒤에는 반드시 어말 어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에도 붙어야 될 게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임표가 양 사이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처럼 선어말 어미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붙임표가 양 사이드, 즉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위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말 어미는 뭐가 되죠?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 어미이기 때문에 자 문장, 그래서 끝에, 그리고 앞에 붙을 건 바로 뭐다? 어간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임표가 뭐가 된다? 자 이렇게 왼쪽에만 온다는 거죠. 여기서 가다를 보면 처음에 자 가, 다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어간이고 다는 어미겠죠. 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는데 가다라는 단어의 끝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때의 어미는 그렇다면 무엇이 된다? 어말 어미가 된다. 자 그렇다면 가겠다의 경우를 볼게요. 가겠다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바로 어간이 되고 맨 끝에 위치한 이 다가 어말 어미가 되고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선 어말 어미가 되겠죠. 따라서 선어말 어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지만 반드시 무엇은 존재해야 돼요? 어말 어미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간도
어미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계속해서 어말어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말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말어미는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종결어미,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연결어미, 자 그 다음에 성질을 잠시 바꿔주는 자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전성어미로 구분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종결어미를 보자. 어말어미 그렇다면 요 녀석들 중에서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구분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신다의 다와 같이 그렇다면 요 다처럼 무엇을 문장을 종결하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갖는 거예요? 문장 종결 그 다음 이 다가 바로 무슨 어미가 된다는 거죠? 종결어미가 된다는 거죠. 문장을 종결시킨다. 그 다음 연결어미는 가, 겟, 고에서처럼 이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는? 연결하는 자 그렇다면 앞뒤말을 연결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는 가셨던의 던과 같이 자 여기에서 이 던과 같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마치 성질을 바꾸는 그렇다면 기능은 어떤 거예요?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그럼 이러한 어미를 바로 무엇? 전성어미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전성어미의 종류 마치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한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앞서서 제일 처음 문단에서 용어는 무엇과 무엇이 동사 내지는 형용사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했는데 이 동사 내지는 형용사인 용언을 다른 품사처럼 예를 들면 다른 품사인 관용사처럼 혹은 부사처럼 혹은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는 거죠. 동사 형용사를 마치 다른 품사처럼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성어미.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전성어미의 바로 무엇이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던이라던가 자 이러한 녀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자 이건 매개 모음이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을도 되지만 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던이라던가 자, 요거 은이라든가 니은, 는, 그 다음에 리을, 을 요런 녀석들은 용언이 마치 동사나 형용사인 이런 용언을 마치 다른 품사인 관형사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 전성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 개라던가 도록 같은 것은 용언이 부사처럼 그렇다면 자, 이러한 전성 어미를 바로 어떤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이렇게 그래서 전성을 생략하고 부사형 어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에 요 녀석은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미음으로도 가능하고 음으로도 가능하겠죠. 미음이나 음, 기와 같은 이러한 녀석들을 마치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진 용언을 마치 명사처럼 품사를 바꾸어서 쓰이게 한다. 그렇다면 요 녀석은 명사형 무엇에 대해서? 전성어미. 이때 전성은 생략될 수 있어서 요 녀석들을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각각의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개념 그리고 특히 전성어미를 다시금 세 개로 나누어서 자 관형사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이고 그리고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말어미를 이야기를 했으니 무엇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가 되겠죠. 선어말어미는 높임이거나 아니면 시제 등을 나타낼 때 그래서 높임을 나타낼 때는 높임 선어말어미 시제를 나타낼 때는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부르는 거죠. 활용할 때라는 건 모습을 바꿀 때 될 때라는 것이고 어말어미처럼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러미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대신 선어마러미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다. 이때는 선어마러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하지만 어마러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겠다와 같이 선어마러미도 있고 어마러미도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선어마러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어마러미는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어마러미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마러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자, 이거 기출됐죠? 한 용언에서, 한 용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신다를 볼게요. 자, 요 녀석을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서로 다른 선어마러미가 서로 다른 시라던가 니은 서로 다른 선어마러미가 동시에 쓰였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상 쓰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가신다라든가 아니면 가시었던 요 녀석이 바로 선어마러미가 지금 다른 것이 동시에 쓰인 요 녀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쓰이는 이 시는 바로 무엇을? 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마러미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니은이라던가 겟이라던가 엇과 같은 자, 이러한 녀석들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이 시 같은 경우는 무엇? 자, 높임을 나타내는데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자, 문장의 주체라는 건 뭐예요? 주어가 가리키는 그 주어 자리에 위치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임 선어마러미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바로 어떤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법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게 되는 거고 가신다, 가겠고 자 가셨던에 니은이나 계시나 엇과 같은 시제 선어마러미가 쓰이게 됐을 때 자 각각 자 이 니은은 현재 시제, 겟은 자, 미래 시제 그리고 엇은 과거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혹은 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자 여길 볼게요. 어미와 어간의 위치를 잘 보자. 어간의 뒤에 뭐가 결합해야 돼요? 어미가 결합하는 거죠. 어간의 앞과 뒤는 아닙니다. 어간의 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 자,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서 자, 어간이나 어미나 단독으로 쓰일 수 없어요. 결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어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미를 필요로 하고 어미 역시도 반드시 어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어요.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하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은 어미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 될까요? 어간이 되겠죠. 자, 어미 같은 경우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3번 선택지도 잘못됐고 4번 어마러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어마러미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어마러미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어마러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러미와 선어마러미의 포인트 잘 기억을 하셨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선어마러미는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였죠? 가신다처럼 이렇게 요렇게 혹은 가셨던처럼 시라던가 엇과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